첫 번째 뉴스는 자동차 회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내세워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에 제네시스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200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존 수입차 보유 고객이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벨로스터와 i30, i40를 사면 3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기아자동차 역시 이번 달 소울을 사는 고객에게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차 보유 고객이 K시리즈를 구입했을 경우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수입차 업체도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300C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700만 원을,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는 8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혼다 코리아는 중형 세단 어코드를 200만 원 할인 판매 중이며 한국 닛산도 경쟁 모델인 중형 세단 알티마를 200만 원 깎아주고 있습니다. 추석과 가을 나들이철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할인 이벤트를 잘 이용해서 싼 값에 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